한 남자가 장범준님의 실버 판테온을 하루 종일 듣고 있습니다. 그만 듣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늦가을, 머리에 털나고 롤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판테온 거리길래 궁금해서 검색해보는 그 일러스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는 늦가을, 레고로 만들어보기로 합니다. 안녕 친구들, 오늘도 맨날 택배가 와. 오늘은 이렇게 세 개 왔어. 오늘은 뭐 만들 거냐면은 롤? 롤에 판테온을 만들어 볼 거야. 일단 설명은 차근차근히 하도록 하고 판테온부터 한번 만들어 보자. 와 얘들아, 드디어 다 만들었어. 자, 오늘 소개할 작품은 게임 롤에 등장하는 캐릭터 판테온이야. 나름 예쁘지? 오늘은 판테온을 만든 계기부터 이야기해볼 텐데, 사실 내가 롤을 머리에 털라고 정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왜냐면은 내가 게임을 너무 못해. 게임도 잘해야 재밌는 것 같아 정말로. 난 맨날 져가지고 게임을 너무 못하는데, 이번에 되게 우연한 기회에 장범준님의 실버 판테온이라는 노래를 듣고, 아,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게임 하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엄청 듣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은 거야. 막 가렌, 로밍. 솔직히 판테온도 실버 판테온이라 그래서 그냥 그 실버 판테온 자체가 그냥 캐릭터 이름인 줄 알았어. 그래서 막 은색 갑옷을 착용한 판테온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됐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무슨 계급이더라고. 실버, 골드 이런 거 다. 여튼 노래를 듣다가 판테온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 근데 롤은 되게 다양한 일러스트들이 존재하더라고. 처음 찾아본 일러스트가 이거였는데 상당히 예쁘더라?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어. 내가 롤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고 생각이 든 게, 롤은 스킨이 엄청 많더라고. 내가 찾은 건 이 네 개였는데, 내가 오늘 만든 판테온은 일단 첫 번째 보여줬던 이 사진에 두꺼운 갑옷을 입은 듯한 이 느낌의 일러스트를 사용해서 만들어봤어. 조금 합쳐진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자, 이제 기본적인 스펙을 한번 알아보면서 제작 과정까지 한번 돌아볼 텐데, 일단 이름은 판테온, 롤에 나오는 캐릭터야. 기본적인 부품 수는 618개가 들었어. 그리고 제작 일수는 전체적으로는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제작 과정을 한번 보면 일단 3D 프로그램으로 기초 디자인 하는데 하루 정도가 걸린 것 같아. 그리고 그 디자인을 설명서로 제작하는데 또 하루가 걸렸고, 그 다음에 부품 주문하는데 또 하루, 그리고 부품 오는데 한 2-3일 정도 걸리고, 조립하는데 또 하루가 걸려서 한 일주일? 대략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완성한 것 같다. 그리고 크기를 한번 볼 텐데, 얘가 판테온이면 얘가 레고 미니 피규어야. 꽤 크지 생각보다. 화면보다 실물이 생각보다 클 거야. 기본적인 스펙은 여기까지고 바로 영상으로 자세히 리뷰를 해볼게. 재밌게 봐줘. 자, 일단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딱 봤을 때 아, 이거 판테온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고 싶었어. 레고로 롤 캐릭터를 만든 작품이 거의 없어서 참고자료 없이 혼자 만들어봤는데 어떤 것 같아? 무기를 잠시 빼주고 기본형을 먼저 볼게. 전체적으로는 가동이나 디테일 모두 나름 만족스럽게 작업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망토 색이 아쉬웠어. 파란색이나 빨간색 망토로 하고 싶었는데 레고에는 검은색 망토밖에 없더라. 얼굴은 지금 보이는 일러스트에서 전체적인 투구 디자인을 따왔고 최대한 디테일을 살려봤어. 가동은 360도로 돌아가고 아래 위로도 잘 움직여. 가슴을 잠깐 보면 이런 느낌으로 장갑이 열리는 기믹이 있어. 팔은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손을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다르게 디자인했어. 어깨 가동을 보면 이런 느낌으로 팔을 벌릴 수 있고 위로 올려서 만세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 어깨를 자세히 보면 옆으로만 가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앞뒤로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어. 팔꿈치는 거의 사람처럼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고
손목도 양옆, 앞뒤로 나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 손이 오른손 왼손 다르다고 했잖아. 이유가 뭐냐면 한 손은 창을 들고 한 손은 무거운 방패를 들어야 해서 용도에 맞게 제작한 거야. 이어서 허리 가동을 보면 일단 머리처럼 360도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위아래로도 상당히 잘 움직여. 하체는 메카닉 느낌의 갑옷을 입은 느낌으로 디자인했고 고관절 가동부터 보면 이런 느낌으로 잘 벌어지고 앞뒤로도 잘 움직여. 무릎 관절은 뒷부분에 검은색 고정 장갑이 있는데 저 장갑을 내려주면 이런 느낌으로 움직일 수 있어. 발 가동은 관절을 앞뒤 관절 두 개로 나눠서 만들어봤어. 보이는 것처럼 앞뒤 양 옆으로 잘 움직여. 잘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완벽하게 접지돼서 잘 설 수 있어. 이번에는 판테온의 창을 볼게.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기보다는 일러스트를 보고 눈에 띄는 특징들을 살려서 만들어봤어. 방패는 내가 판테온을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야. 방패가 너무 무거워서 무게중심 잡기가 힘들었지만 최소한의 브릭으로 무게를 최대한 줄였어. 자, 오늘은 롤에 등장하는 판테온을 리뷰해봤는데 어떤 것 같아? 디테일은 물론이고 관절 가동까지 신경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포즈도 취할 수 있어.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멋진 작품으로 돌아올게. 안녕.